아이고, 애기들 어떻게 하려고? 저도 답답해서 왔습니다. 그니까, 아이고, 남자도, 근데, 남자도 좋지만, 애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, 가정은?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? 남편은 다른 날도 집에 안 오고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너무 우울증이 왔는데 아는 언니 소개로 보험 회사를 다녔거든요.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. 저도 답답하고 너무 풀데가 없고 우울증이 와서 죽으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좀 제가 이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저도 살았구나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이제 고3이 되는데 걔를 아들내미를 나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은 집 나가서 안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남편은 바람났어, 그 미친놈은. 그래요. 집에도 오지도 않아요. 돈도 안 갖다 주고 바람나다 그냥 미쳐서, 어? 그 난리 치고, 어? 언니 나름대로 외롭기는 해. 외롭긴 하는데, 근데 그건 아니지 않냐? 그렇다고 언니마저 똑같이 바람피면 어떡해? 그래서 그런 대로 그럼 정리하면은 남편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. 안 네. 들어와. 안 들어와요? 그러면 근데 남편보다도 애를 생각해야지. 어? 저도 오직 답답하고 그렇지. 그래서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네요. 애기가 몇 학년이야? 이제 고3 되는 거니까요. 애기 하참 지금 공부할 나이인데? 고등학교생이잖아. 근데 그 애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되나? 언니도 미친 거야. 그 애기를 놔두고, 가정을, 그 남자애 집 미쳐갖고, 또, 그렇게, 네? 가정을 다 버리고, 신랑도 미친놈이지만, 어? 네. 언니도 미친년이야. 어? 그냥 그 남자랑을 헤어지고 그냥 저는 그냥 남편 들어오지 앉는 걸 그냥 저 혼자 그냥 애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? 그렇지. 근데 시어머니도 보통이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시험료가 치매 걸린 것 같은데? 아니에요. 네, 좀 오락가락해. 치매 걸렸어. 네. 근데 언니야, 나중에를 생각해야지. 응? 언니가 지금 외로우니까, 우울증 걸리고 외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일단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얘기가 나중에 엄마일지, 엄망을 다 하면 어떡할 거야? 응? 엄망을 다할거 아니야. 그쵸. 응? 지금 이 얘기가 아빠를 되게 원망해. 네 얘기하잖아, 엄마 있지. 어? 너 18놈이라고. 응? 지 아빠 보고 18놈이라고 해서 얘기하잖아. 네, 나쁜 어? 놈이라고. 그래서 저도 애만 바라보고 남편 없는 셈 치고 하려고 했는데, 저도 외롭고,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된 거예요. 정리하고 안 정리한 거는, 어? 엄마 마음이야. 어? 그러나 애 생각해. 그다음에 이 애기가 머리가 좋아. 머리가 좋고 이 애기가 크게 되려는데 그래도 엄마가 이 애기를 생각을 해야지. 그래야 되겠죠? 응. 만나고 안 만나는 거는 엄마가 생각이야. 내가 봤을 때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. 근데 이 남자가 진실로 언니 좋아하지는 않아. 그러면 저돈 보고 또 그런가요? 언니 돈 보고 만나는 거야. 응? 언니 조금 돈 있는 거 보고 지금 쫄락쫄락 그것도 만나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셔. 어? 그리고 언니, 엄마 정신 차려. 응? 애 걱정하시고 정신 차리셔.